그렇죠. 그 사이에 군대라는 곳도 다녀왔고, 또 군대를 전역하면서도 다른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영화로 복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었는데, 여차저차해서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, 그래서 그런지 군함도가 저에게는 좀더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작품이었고요. 또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 중에 제가 경험이 제일 적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도 아직 많이 못 해봤고, 근데 군함도라는 큰 작품을 겪으면서 스태프들도 이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처럼 정말 최고의 스태프들과 일을 한번 해보니까 저에게는 그 점이 정말로 가장 큰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막내로서 경험이 가장 적은 배우로서 정말 큰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지금도 이 선택에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. 너무나 정말 배우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한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는 관객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무슨 선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. 관객분들이. 아무튼 그렇습니다.